자, 지금 이 자세 보세요. 네, 그 자세 됐죠?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원, 투 할 때 네, 이렇게 되면 돼요. 아, 네, 그렇게요. 네. 그 자세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트레이트 라인 이렇게 하면서 일자로 딱 돌아와야 돼요. 이 끝부분에서 이쪽 그 여기 부분까지. 네. 네, 그렇게 하시고 예, 예. 아저씨 예. 원, 예. 아저씨 지금 원투 훅 배우고 있어요. 훅은 아직 안 배웠어. 아. 원, 처음에 배운 게 원투 그 다음에 이제 원투 훅 배우려고 원, 하잖아요. 투. 마지막에 보니까 아 원투 원투요? 응. 어. 원투 원투 이거 말한 거. 응. 그럼 원투 원투를 한번 쳐보세요. 한번치 정면에서 보네. 어? 아저씨는 아저씨는 이렇게 되는데? 그럼 어떻게 되는지? 그러니까 이게 말고 이를 좀 앞으로 일자 이 발에 이따로 일자로. 그다음 이 발도 이렇게 일자로 이거랑 만나게. 그러니까 오. 이 뒤쪽 끝발이 있잖아요. 이쪽 일자로 오게. 이렇게 봤을 때? 네. 이상해지는데 얘기하려고 이렇게 편한데. 편하게 하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제가 다운을 하나잖아요. 다운 이렇게 이렇게 다운을 하면 좀 더 편하죠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일단 이 스텝을 하지 말고 그냥 원투 원투를 때려. 원투 원투를. 이건 둘 다 틀면서? 네. 아니 둘 다 틀지 말고. 아 정말로. 죄송한데 이렇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엄청 못했어요. 아니 다운! 아니 다운 하세요. 다운! 업다운! 다 뽑으려고 약간. 네! 그리고 다 발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네 그렇게 그렇게 하고 다운 하면 되잖아요.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돌리면서 이렇게 바로 오라고요. 다르네. 이렇게 돌려. 아니 그 진짜 편하면 안 되죠. 운동 편하게 해야 돼요. 어렵게 해서 땀나게 해가지고 이 정도로? 네. 그래서 발 이렇게 이렇게. 이게 아니고 제 옆쪽 끝발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. 제 이렇게 됐죠? 이쪽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일자가 되라고요. 이렇게. 그러면 오른발이 약간 이리로 가야지 이렇게. 방향 맞나 방향은? 아니 방향은 돼요. 예. 투어를 칠 때 스트레이트를 칠 때 좀 문제죠. 그때 스트레이트 일단 하고 계시고 누나 봐봐. 네 이제 되죠? 여기까지 왔지? 네 거기까지 왔어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돼요.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배우면은 원투 훅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은 바로 이걸 배우거든요. 이렇게 못 뛰어요. 이렇게? 그렇게 하면 돼요? 이렇게. 셋도 하면은 일단 원래 이렇게 하는 훅도 있고 이렇게 하는 스텝도 있고 누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막 돌려서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. 이렇게 경기 나가면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이제 저도 이걸 지금 못하니까 일단 이걸 먼저 배우는 게 나아요. 이렇게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뒤로 왔을 때는 원투를 때리지 말고 점프를 했잖아요.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보여줘요. 이건 지금 밑에 치는 정도가 아니라 잘 안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갔을 때 이렇게 더 치는 이거는 정말 훌륭해. 이건 진짜 훌륭한데 일단 그 다음 배우려면은 이렇게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뛰어. 네. 앞으로 나갔을 때 친다고? 네. 이렇게 뛰다가 앞으로 나갔을 때 네 그렇게요. 이렇게 치고 들어 이렇게 치고 나서 들어가야 돼요 또.
자, 이제 아주 다시 그만하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그나마 될 것 같아요, 진짜. 야, 어, 친구. 진짜 그만하면 될 것 같아요.